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자 오늘의 주식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드디어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플러스 1.1% 상승,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2.25% 상승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 1000억대 양대 메이저가 플러스가 나왔고요. 매수가 들었습니다. 코스닥도 630억, 7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었습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한 5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 조건이 부합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수 반등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댔죠.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코스닥도 2.2% 자, 지지돼야 될 60일 인근에서 지지를 잘 받았고요. 자, 이 선 중요 저항 라인인데 2400 라인이 중요 저항 라인인데 이것을 돌파했거든요. 자, 이 모습들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추세를 꺼보면 이러한 추세로 추세선 채널이 상단 채널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만약에 반등 시도 나와서 2437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지받을 다시 눌릴 때 2400 정도, 2420 정도를 잘 지켜낸다면 앞으로 지수가 그래도 여기를 강하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2500 이상 정도는 2450 정도 이상은 반드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조정받고, 자, 조건들 다음 주 조건은 그렇습니다. 반등 시도는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또 다시 반등 시도는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그때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으면 더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자, 프로그램 매수가 자, 콘텐고 유지돼야 된다 그랬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베이시스가 선물이 314.80, 그리고 코스피 200이 314.40, 그래서 베이시스가 0.40이죠 여기 선물 지수에서 코스피 200 뺀 겁니다. 뺀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고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자,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 일방이 아니었거든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면 더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 1100억 정도 나온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700억 정도도 플러스가 나오다가 물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큰 금액은 매수는 안 잡혔습니다만 적어도 발목을 잡진 않았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발목은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종목들, 자, 코스닥 종목들 오늘 상승 많이 했고요. 그렇죠? 특별히 푸른 게 없습니다. 벌겋습니다. 그죠? 자, 종목별로도 보시면 닥터K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마트도 양호하고요. 자, 닥터K가 직접 가진 건 아닙니다.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의 기본은 간단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서 적당한 가격에, 그 적당한 가격이라 하면 20일과 60일 위에 위치하는데 인접한 위치에서 사서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때 양봉이 서면 더 좋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서면 더 좋다. 양봉이 서면 더 좋고가 아니라 양봉이 설 때입니다. 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 very good. 자, 들었죠? 외국계. 당일날 추이도 이렇게 보시면 분석이 가능하다. 외국계가 플러스 잡히고 있나? 안 잡히고 있나? 외국, 이걸 100% 신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도가 일방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차익 실현하고 대본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장 판단, 그리고 해외 시장 판단, 그리고 해외 시장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장 선물 옵션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구정휴가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시니 혹시 고향길에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 이어폰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닥터K가 방송했던 주식 기초강의 1회부터 95회 정도까지 있는데요. 자, 10분씩이니까 900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오늘의 주식 시황 이런 것 준비하면 한 300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200분이거든요. 그럼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20시간입니다. 자, 4일 동안에 20시간 충분히 시간 내시려면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 나간다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지금 손실 중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그 부분들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휴일이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족들하고 담소도 나눠야 되고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나는 공부도 하고 싶다 싶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요, 다음주 되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중바닥 스타일로 간다면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준비를 좀 더 한번 할 수 있도록 매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정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요, 벌써부터 차량이 좀 정체가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던데, 여러분들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요, 풍성한 그런 명절 보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닥터K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